네. 자,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셔갖고 제가 또 나가서 인사드리느라고 조금 검은 화면이 좀 길어졌는데요. 정 프로님이 이게 기립으로 맞이하는 게스트 처음 보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저희 기립으로 그 맞이하는 게스트. 3프로 TV 전에 그러니까 3프로 TV 유튜브 하기 전에 신과 경제 신과 함께 팟빵 할 때 그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 이분과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희 3프로 TV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고, 근데 그렇게 잘 도와주시다가 호련이 떠나시더라고요. 업계를 떠나셔서 지금 또 호련이 그 포스코에 지금 현재 계신데, 일단 뭐 한번 모시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이주환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이주환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3프로 TV 오래된 저 찐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들. 아, 정말 우리 연구위원님한테 제가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반도체의 기초는 다 우리 연구위원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두 손을 지금 꼭 붙잡고 지금 손을 가득 모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 낯선데요. 굉장히. 손을 어떻게 둘 줄은 모르겠습니다. 진심이 네. 묻어나는데. 원래 하던 대로 하시죠. 아, 근데 어떻게 2년 동안 2년 그렇죠. 2년 좀 넘은 거 같은데. 2년 좀 넘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일단 사무실이 제가 여의도를 떠나니까 삼성동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포스코 경영은 삼성동. 예, 삼성동에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자주 오기도 쉽지도 않고. 여의도는 들렸다가 가시면 되는데. 아,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포스코는 뭐 전기차 2차전지 소재까지는 하지만 반도체는 또한 우리 포트폴리오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그거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활동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네네네. 어쨌든 뭐 이제 왔으니까요. 네. 아유,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자주 옛날같이 자주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인사를 했으니까 네네네.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스튜디오도 달라지고 사무실 이사 오시고. 네. 아, 맞습니다. 네. 굉장히 사람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아까 네. 제가 사무실 올라와서 한참 놀다 왔거든요. 일찍 와가지고. 아, 들렀다 오셨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도 내가 여기에 주춧돌 하나 놨을 걸. 막 이러면서. 아, 거기 진짜 한 PC 한 12대 정도는. 그렇죠. 네. 아, 저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네. 디테일하다, 12대. 네. 아우, 이주환님. 아, 이주환 연구위원님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좀 너무 죄송한 건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워낙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 너무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드린 말씀이 그래서 언제 올라요? 이거 반도체 맨날 이 얘기만 여쭤보고 오늘도 물어볼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달라진 수준의 정 프로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는 지금 52주 신저가 지금 쓰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잠깐 좀 뭐 한 1월 달인가 좀 가는 것 같더니 다시 지금 또 약세 맞아요.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거 사실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이걸로 40분 다 갈 것 같긴 한데 꽉 채워보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주가는 기업의 실적하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물론 뭐 5년, 10년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기업의 실적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네.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는 투자의 회수 기간은 짧으면 1년 미만도 많으시고요. 네. 1년이 아니라 뭐 3개월, 6개월도 길다고 하는 그렇죠.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수익 나면 당일에도 파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특히 기관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짧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투자 기간에는 분명히 주가하고 기업 실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럼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제가 주가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주식 네. 얘기 잘 안 하는데 근데 모처럼 많이 왔는데 궁금해 하시는 거는 주식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은 아, 이렇게 허탈해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뿌리끝까지 알고 계시네요. 아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도 어차피 또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13번째 PC 갑니까 오늘? 13번째 PC 네. 일단은 뭐 제가 사실은 뭐 전반적인 뭐 투자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97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부터 해왔던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모든 걸 다 겪어본 개미이기도 하고 네. 산전수전 다 겪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기업 본연의 가치. 그 가치 중에는
실적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현재 실적, 미래 실적, 그다음에 유무형의 여러 가지 자산들, 그다음에 미래 포트폴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실력, 실적, 본연의 가치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자본의 흐름이죠. 이거는 저보다는 이다솔 이사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영역이긴 한데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제학의 원리 처음에 보여오는 것이 모든 상품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식의 가격이 상품의 프라이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공급이라는 것은 매도 세력일 것이고 수요라는 것은 매수 세력이 될 건데 결국엔 매도하려는 자금의 흐름과 매수하려는 자금의 흐름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식을 결정하는 두 번째 팩터인데 결국은 균형이죠, 그게. 그거는 근데 결국에는 마크로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는 거, 락다운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파동이 일어나는 것들도 자금으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저 같은 산업 전문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세 번째를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심리거든요. 주가의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 심리. 사실은 그쵸. 이거는 분위기. 자금의 흐름하고 심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 또 나눌 수 있는 영역이긴 해서 그런 어떤 세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저는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네. 궁금하신데 네. 사실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 다른 타 방송국에서 비슷한 상황에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3% 안 오는데 잠깐 외도를 해서 죄송한데 전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쪽 그 방송국에서 그래서 또 아는 분들이고 해가지고 사실 거절을 못했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3%가 잘못했네. 아니, 제가 멀어서 못 온다고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때 사실은 기억하실 거예요. 10월 달에 8월부터 외국 네? 모 기관에서 메모리 윈터 이즈 카밍이라는 보고서를 낸 후로 네네. 국내외 모든 기관들이 다 동조하는 리포트들 맞습니다. 내면서 폭락을 네. 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신적 까맣했는데 사실 지금 그때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긴 한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막 투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서 근데 그때 방송국에서 요청을 하기로는 객관적인 전문가 시간을 듣고 싶다. 도대체 이렇게 주식이 폭락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지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네. 그래서 뭐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문장들이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얘기. 그렇죠. 지금 너무 싸다. 왜냐? 지금 반도체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그리고 작년 시점이니까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 같다.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사실은 이거는 너무 낮은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 나라면 차라리 지금 주식을 사겠다. 그리고 거기다 쉐기를 받았죠. 얼마 전에 반도체 기업 주식을 샀다. 근데 사실 뭐 가장 강한 발언을 하셨네요. 그 말을 하니까 진행하시던 두 분이 더 이상 말을 필요 없어 끝냅시다. 근데 사실 재미있는 게 뭐 우연히 겹쳤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네. 제가 방송에서 한번 했다고 그렇게 뭐 시장이 막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네. 10월 12일 날 반송을 했는데 10월 13일부터 반도체 주들이 폭등을 시작을 했죠. 특히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두 달 반 동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9%가 그쵸. 상승을 했었던 12월에 피크가 한번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던 국내외 모든 기관들이 다 수정 보고서를 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우리의 우려가 지나쳤다. 우리의 예측이 조금 잘못 나간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가버렸다. 좋은 분위기로 왔는데 1월까지 좋았었잖아요. 지금 흐름들이. 근데 그쵸. 갑자기 지금 2월부터 이게 또다시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그 작가님들 얘기를 했어요. 그때랑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할 얘기는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해 보이고 단지 마크로 요인들이 많이 바뀐 건 있다. 그렇죠. 근데 산업의 펀더멘털만 놓으면 그때 저의 비유나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보는 비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수급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더라도 반도체 시장은 좋다. 올해 실적 작년보다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에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의 개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 네. 전문성이 있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반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차트 공부하는 거로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방금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가 주가 얘기라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스터디들이 많이 되셨고 음흠. 재고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미 올해 주식하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그런 것까지도 분석을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격에 대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은데 네. 낸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오히려 2분기 되면은 고정거래 가격은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고정거래 있어요. 고정거래 올라간다. 가격이 지금 현물 가격하고 갭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네. 이게 현물이 폭락하면서 고정거래를 다시 맞춰주기보다는 네. 고정거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아시다시피 수급에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낸드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있는 삼성 공장이 지금 락다운으로 제대로 생산 못하고 있고 일본의 키옥시 같은 경우는 오염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기를 하고 또 시간이 한번 폐기를 하면 두 달 정도는 일단 시차가 발생을 해요. 다음번 네. 제품이 나올 때까지 최소 두 달 실리콘이 처음 아무것도 없는 실리콘이 들어와서 칩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도 보통 통상 잡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기업 본연의 가치나 실적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그때나 다름없이 좋은데 네.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아까 말씀 처음에 봤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문제가 없고 뒤에 두 번째 요인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의 업황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뒤에 이제 어떤 매크로적 시각이나 투자의 심리가 좌우하고 있는 주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가격을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이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있고요. 네. 그 얘기는 이게 뭔가 큰 자금의 흐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거로서 현금에 대한 그다음에 원화 대신 다른 화폐에 대한 어떤 수요를 늘린다든지 국내 주식 거래도 이제는 어떤 노출이 큰 거, 시가총액 큰 것을 조금 빼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다든지 네.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양쪽에 팔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자금의 흐름의 상황에 그게 원인이 됐다는 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심리 부분도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안 좋은 쪽으로 뉴스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우려가 되는 것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우려의 상황들이 정말 계산을 해봐서 기업의 연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일까를 사실 따져보면은 그렇게 크게 나타날 정도는 아닌 수준들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이 개인 투자자든 외국이든 어떻든 상관없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의 주가 구간은 굉장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주가는 제자를 찾아갈 것이다. 근데 네. 문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다른 요인이 아직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언제 그러면은 안정화될 것이냐라는 그렇죠.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마크로 하는 분들도 지금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쟁 이슈가 있고 금리 인상 그 속도의 이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갖고 계신 분인데 조금 손실이 있으면 굳이 손해를 보고 팔 필요 없을 것 같다. 지금 구간에서. 근데 새로 사야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1번의 이슈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번과 3번의 보면. 이슈 때문에 신중.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요. 삼전 하이닉스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업황이 좋고 기업들이 실적을 돈을 잘 버는 건 알겠는데 이게 주가 하락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내가 모르는 지금 좋아 보이는 업황이 사실은 나만 모르고 저 파는 저 외국인들만 아는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건 아닐까 거의 이런 의구심이 드는 정도 가격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앞서 말씀 주신 첫 번째 반도체 회사 자체 펀더멘탈은 좋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좀 몇 가지 근거들을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보는 것들은 이제 반도체 기업을 제가 이제 탐방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시는 그렇죠, 네. 영역들이고 저는 사실은 산업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 위주로 이제 분석을 그렇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업데이트를 쭉 해가지고 그렇죠 오늘 이제 나와야 되니까 공부를 다시 쭉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결국 공급하고 수요가 가장 기본적인 저희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를 놓고 봤을 때에 결국에는 그럼 생산과 출하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진하고 재고가 쌓이고 있는지라는 걸 가지고 이 기업에 파는 만드는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만들기는 하지만 공장은 돌아가지만 그다지 사주는 사람이 없는 약세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생산 동향, 출하 동향 봤을 때 둘 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최근 2월까지도
최근 데이터 2월이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는 하고 있었고 단지 네. 재고는 사실은 바닥 부분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 있기는 해요. 절대적으로 높은 레벨은 아니지만 재고가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게 이게 뭐냐면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생산하고 출하 자체 절대 레벨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상향이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 기준 자체가 과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서 재고 자체도 과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렇죠. 네. 생산과 출하가 높아져 있는 레벨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는 기울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생산 출하가 올라가는 기울기보다는 높아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기울기로 네. 재고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전에 제가 늘 저는 이전에 그러니까 남들 좋다고 할 때 안 좋다고 늘 얘기했던 것들이 그렇죠. 공급 사이드의 공급 과잉의 우려를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설비 투자를 보기 때문에 근데 설비 투자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설비 투자 굉장히 많았고 그 설비 투자를 작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많이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중국과 대만이 훨씬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 쪽에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옛날에는 근데 문제는 설비 투자 이만큼 했으면 저도 아 이거 2년쯤 지나면 공급 좀 과잉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타이밍이 사이클 산업 성격이 사이클 있으니까. 산업의 성격이 있고 네. 분명히 투자가 수요 증가율에 비하면 너무 많은 투자가 그렇죠. 됐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과거 2018년까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과거의 삼성 하이닉스의 투자의 대부분은 DRAM과 NAND 디램과 낸드의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뻔히 보였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냥 공장으로 가면 분명히 낸드와 디램의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게 그냥 보이는데 그것도 사이클이 꺾일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게 얘기고 왜냐하면 수요 증가율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최근 한 7, 8년 정도 일정했기 때문에 네. 공급의 변화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의 투자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은 액수의 금액을 하더라도 이게 디램과 낸드 메모리 쪽으로 가는 건 이전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비메모리 쪽도 또 많이 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실은 파운더리 규모도 작고 비메모리가 별로 없어서 메모리 쪽이 많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내 투자 전체 총액을 비교했을 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네. 있다. 그다음에 사실은 투자 부분에서도 외국의 IT 기업들은 M&A 쪽으로 많은 돈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무조건 공장을 지으니까 투자하는 족족 그게 생산량 증가로 갔는데 지금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쪽으로 성격이 달라져 있다. M&A는 캐파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캐파가 그러니까 M&A는 공장에 있는 기업을 하면 그렇죠. 캐파 늘어나는데 문제는 절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시장 높아지고 딴 애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총 생산량 증가가 크게 있지는 않은 거라서 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투자가 많고 그다음에 그 장비 설비에 대한 투자도 많아졌지만 이게 곧바로 공급 과잉으로 가기에는 이전과 복잡해진 것 때문에 설명하기엔 좀 더 복잡한 많은 추정들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싸다는 게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삼성전자의 지난날 삼성전자의 어제와 비교하면 오늘이 삼성전자가 싼 거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점점 반도체의 중요도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TSMC 같은 데랑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 시총으로 이렇게 비교해보거나 할 때도 삼성전자보다 TSMC가 아주 많이 비싸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싸다고 얘기할 수는 혹시 없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의 수준. 좋습니다. 좋아졌습니까? 2년 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레벨업한 정보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냥 외모만 다루는 줄 알았더니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특수효과 들어갔다 지금 특수효과. 원래 실력이신 분한 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농담도 하는 네. 거고 네. 근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그냥 주가로 따지는 거랑 전체 시가 총액을 해보면 사실 또 틀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게 반도체 맨날 보면 1년쯤 지나면은 메모리, 비모리 뭐 다 통틀어 가지고 탑 10에서 발표를 해요. 네. 뭐 작년에 삼성전자 1등을 차지했지만 그 전까지 인텔이 대부분 1등을 많이 했었고 TSMC는 파운더리지만 파운더리 사실은 빼는 기관도 많아요. 왜냐 자기 브랜드로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근데 가끔 가다가 넣어줘요. 그냥 규모를 봐가지고 집어 넣으면은 한 4위 안에는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보는 그 매출이나 그 규모 비교하는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만 보는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매출이나 이익 중에 반도체가 많은 비중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익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모바일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매출도 보면은 뭐 가전도 있고 모바일도 네. 굉장히 크고 또 디스플레이 쪽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이 모든 사업권을 다 아우른 것에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도 높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쪽의 업황을 봤을 때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라면 그다음에 더 이상 삼성의 시장 점유율 유지나 상승은 쉽지 않다.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너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사양 산업이 아닐까라는 우려까지도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가치 밸류에이션에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반도체 산업의 경기를 따라가는 주가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맞다고 보는 것 같고 네네. 삼성전자는 종합전자회사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관점에서는 반도체가 좋으면 하이닉스를 사지 삼성전자는 좀 노출도가 이제 줄어든 기업이고 얘는 이제 IT가 모든 IT가 다 좋아질 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그래서 말씀이네요. 각각의 장단점이 좋은 시절 호황기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의 돈 잘 버는 사업만 갖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실적도 더 좋아집니다. 빠르게 네, 매출하고 네. 이익률이 높아지는데 불황기가 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단일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 불황기 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대로 실적 하락이 되는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 전체를 봤을 때 절대 적자가 안 나죠.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반도체가 이익이 확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네. 다른 쪽에서 대충 그거를 메꿔주기 때문에 기업 전체를 보면은 항상 어느 수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사실은 주가라는 것하고 사실은 단순히 어떤 산업을 분석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어서 사실 제가 이전에 이제 반도체도 보고 2차 전지도 보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도 다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네. 네. 반도체만 갖고 삼성전자 주가를 설명하는 건 사실상은 좀 무리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 요새 볼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메모리는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어쨌든 이 회사가 향후의 먹거리로 기대했던 것들이 뭐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제 TSMC와의 격차를 좀 빠르게 좁혀가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몇 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새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뭐 이게 캐파만 투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캐파를 투자했는데 뭔가 안 되는 뭔가가 있나 보네 하면서 뭐 이게 뭐 인력의 문제냐 혹은 뭐 조직 문화의 문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실 때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외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게 올라오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거 사실 제가 이전에 굉장히 디테일한 보고서도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네. 몇 년 전에 그다음에 올해 작년쯤에인가 이제 컬럼으로도 사실을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비메모리는 메모리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다른 점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메모리 잘한다고 무조건 비메모리 잘하진 절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은 투자를 하고 탑 경영진부터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근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메모리처럼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사실은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반도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쵸. 엔지니어 입장으로 들어가 보고 생산한 입장에서 들어가 보고 설계하는 입장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도 보면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두 개는 거의 완전히 다른 사업부였었고요. 거의 양쪽이 같이 공통 분모 자체가 없을 정도로 서로 따로따로 완전히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분석 업무도 했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양쪽의 네네. 설계를 같이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같은 제품이야라고 싶을 정도로 옆에서 벌티컬하게 봤을 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설계를 평면적으로 보도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가 바로 인텔이나 무슨 AMD가 하는 CPU 같은 쪽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엔비디아가 하는 어떤 저희들이 무슨 그래픽칩으로 바로 가지 않고 파운드리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쪽으로 갔을 땐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쵸. 성공 확률이 더 낮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산의 노하우는 진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반도체 그렇죠.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약한 게 뭐냐 하면 비메모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거를 핸들링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비메모리의 구조에 아직 낯선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RAM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비메모리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DRAM에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던 요소가 내지는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들이 비메모리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내가 처음부터 내 설계로 시작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더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그치. 파운더리에서는 보면은 사실은 고객이 준 설계를 하지만 당연히 나는 그것을 만든 입장에서는 스터디가 계속돼요. 계속 얘네들에 대한 공정 레시피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튜닝하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분석을 계속 잘라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칩을 만드니까 잘라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보면 아 이게 메모리와가 다른 점이구나. 그다음에 전기적 특성을 계속 측정을 하잖아요. 이걸 추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보면 야 D램하고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파라미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를 들어서 누설 전류 특성과 특징 같은 것들이 누설 전류라고 그러니까 리키지.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는 디지털로 이제 온오프를 봐야 돼 보니까 여기서 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어쨌든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전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전기, 전자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전자가 다 사방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디로 새나가 버리면 데이터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그런 전류가 누설되는 걸 막는 건데 특히 D램 같은 경우, 낸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설 전류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비메모리를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연산. 데이터를 보관하질 않아요. 그렇죠. 얘는 새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 얘는 계산만 해서 값만 나오면 되니까 오랜 시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보관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얘를 예를 들어서 얘는 최소한 뭐 어떨 때는 뭐 6개월 동안을 데이터를 보존해야 되면 얘는 한 20초만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수준은 무시해도 되는 반면에 굉장히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낸드에서 누설 전류를 압도적으로 제어하는 경쟁력이 꼭 그 시스템 반도체 가서는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기는 그게 있네요. 중요한 팩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훨씬 중요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기존에 내가 잘한 것을 강점으로 계속 케어할 수도 있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D램이나 D램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사실 맨 마지막에 너무 전문적으로 되는데 구조가 돼버리면은 어쨌든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전류가 흘러대기 위해서 그 MLM이라고 메탈 공정이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카파를 쓰고 있는 그게 뭐 기껏해야 1층, 2층 정도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근데 비메모리는 그게 막 7층, 9층 이렇습니다. 근데 2층까지의 건축물을 만들어 본 사람이 7층 아파트를 금방 만들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약간 단독주택에 비해서 이제 아파트 짓는 단독주택 연립을 짓다가 아파트를 그렇죠. 줘야 되는 거니까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또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반면에 내가 정말 중요했던 커패시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것들이 아예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리고 내가 잘 몰랐던 거는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메모리를 아무리 잘하는 기업도 비메모리 쪽은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아주 방어에 강점이 있는 축구 선수가 공격지향의 팀에 소속됐을 그쵸. 때 주전이 못 되는 뭐 이런 경우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달라서 성향이 다르니까 그리고 성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레시피도 완전히 틀려지고요. 사용하는 물질이 틀려서 내가 메모리에서 사용하지 않던 물질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비메모리에서는 메모리에서는 그걸 쓰면 좋은 줄 아는데 오염 이슈 때문에 못 쓰는 물질들이 비메모리에서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구조도 틀린데 머티리얼 자체 내가 사용해보지 않은 머티리얼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자유롭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도 무모하게 이렇게 막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번 뭐 TSMC한테 우리라고 못하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어쨌든 최고의 전문가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모셔와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완벽한 계획이 있죠 항상 처맞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최고 전문가들을 어쨌든 모셨는데 다만 실제로 이걸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부분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 계획했던 거랑 이제 실제로 이제 뭘 만들어 보니까 조금 뭐 틀려졌다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해서 그 수율이 떨어진다든지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걸 몰랐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삼성전자도 안 하진 안 할 것 같은 느낌. 저희가 네. 삼성전자를 메모리 회사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비메모리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20년 네네네네. 이상. 네네. 심지어는 옛날에 하이닉스도 비메모리를 하는 파트들이 있었고 저도 심지어는 현업에 있을 때 비메모리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논문도 같이 쓰고 그래서 그 경험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을 양산까지 가본 것들은 이제 양산의 규모도 그렇고 그렇죠. 비메모리로 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이 다루었던 수준하고 지금의 비메모리의 기술 수준하고 또 많은 진화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꾸준히 해왔지만 메모리만큼의 집중력을 갖고 하지는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한 2년 전부터는
그만큼의 노력과 돈을 지금 쏟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시간이 짧아질 거다. 탈출하는 시간이 단축될 거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파운더리에서 지금 수율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운더리가 D램이나 낸드보다 굉장히 디자인율이 훨씬 작잖아요. 메모리인지 뭐 10나노니 뭐 10몇 나노에서 간이 많이 하고 있는데 5나노, 4나노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나노. 이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어떤 회사 자체도.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을 처음 발 디딤인 게 TSMC하고 삼성전자 딱 두 회사만 5나노에 발을 사실에 들인 거고. 선발주자는 네. 지금 좀 삽질할 수밖에 없는 구조.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누구든지 여기는 신청을 겪을 수밖에 대신에 없고. 대신에 되면은 다 먹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누가 먼저 그거를 성공하냐에 따라 성공하면은 고객들이 신뢰가 있으니까 그쪽에 물량을 확 몰아줄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후발주자니까 TSMC는 사실은 지금 새로운 고객을 안 끌어와도 기존의 고객들로도 사실은 일감이 넘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왜 하느냐. 네. 기술력이 1위가 돼야지 그 고객을 스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무섭게 지금 쫓아오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든 기술력에 있어서 내가 1등이라는 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사실은 돈 버는 걸로만 따지면 굳이 4나노를 지금 안 하더라도 TSMC는 아쉬울 건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다른 게 이미 TSMC는 뭐 30나노 제품, 20나노, 10나노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고 다 양산하고 고객이 다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쪽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최신 10나노 밑에만 나는 하겠다. 이쪽 시장은 나는 할 생각이 없다. 여기까지 해가지고는 너무 지금 전선이 커지기도 하고 경쟁해야 할 애들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집중하겠다는 그러면은 거. 팹도 지금 팹 갖고는 안 돼서 다 팹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투자 비용도 어마어마하니까 가장 최선단의 기술만 타겟팅하겠다고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은 양사 간에 지금 입장의 차이는 있는데 수율이 아직은 T사가 조금 더 앞선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쪽은 훨씬 더 많이 이의를 해왔기 때문에 쌓인 노하우와 인력의 어떤 경험치 같은 것들이 훨씬 많고 훨씬 더 다양한 고객들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제품들도 이미 사전에 다 해봤던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 이런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TSMC는 굉장히 차근차근히 슈링크를 해나갔어요. 한 단계씩 거쳐가면서 10나노, 7나노, 5나노 그 다음에 먼저 EUV를 삼성전자가 7나노에서 도입할 때 TSMC는 ARF로 갔거든요. 왜냐? 양산이 검증됐으니까 일단. 근데 삼성은 그걸 또 ARF 했다가 다시 EUV를 가면은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버렸고 무리수를 져서 한 칸씩이 아니라 두 칸씩 하는 전략을 택했고 지금도 그래서 바로 4나노 쪽으로 가는 이유가 5나노도 아직 성공이 제대로 안 된대. 4나노 그쵸. 7나노도 아직 양산이 제대로 수리 안 나오는데 5나노, 4나노 이 얘기는 사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는 영원히 현재 시장 점유율에서 올라가기 쉽지 않다. 격차를 한 번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사실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위원님 모셔놓고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메모리 쪽의 업황과 실적들은 좋다고 말씀 주셨고 근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가 신규로 좀 힘을 줬던 비메모리는 조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에러를 겪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대표 종목인데 둘 다 주가 레벨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만약에 기존에 이미 반도체 갖고 있는 투자자가 좀 여유 현금이 생겨서 하나를 물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위원님은 어느 쪽으로 물을 먼저 타실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프로님 이런 거는 반칙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제 담당이었는데 막 저는 외주를 좀 썼습니다. 외주. 원래 옛날에 네. 이 질문 정프로님이 하셨죠. 김프로님이 말려주는 역할이거든요. 오늘 이 질문하고 싶은데 계속 참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정프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가시죠. 뭐. 가라고요. 답을 하라고요. 오늘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은 김프로님이 네. 아, 대충 아, 화제를 돌려가지고 네, 주제를 넘어가는데. 곤란하시면 넘어가도 됩니다. 네. 저라면 네. 두 회사 다 좋긴 해요. 네네. 근데 좀 더 복합적인 언서턴티가 있는 건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좀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니까. 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그래도 심플하게 풀리는 이퀘이션인데 삼성전자는 이게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4, 5차 방정식.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왜냐하면 제가 기업 이름을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들었으니까 그렇죠.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를 샀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이닉스를 샀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도 많은 수익을 네네. 얻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안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가 좋다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서 휴대폰과 디스플레이까지 다 분석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S사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내가 사실은 분석을 해본 바도 아닌데 사실은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는 네 가지가 다 묶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가 좋다고 해서 그럼 이 주가는 다 올라갈 거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만 분석하면은 이거에 맞춰서 시간만 지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를 투자하겠다라는 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메모리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의 업황과 실적 트렌드는 뭐 하반기나 올해 연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이신 거. 이게 보통 반도체는 사이클이도 있을 뿐더러 보통 뭐 제가 늘 말하면 4년 사이클이 있고 근데 점점 희미해지지만 그다음에 계절 효과가 있잖아요. 상저하고가 항상 있어요. 실 기업 실적 왜냐하면은 부품 업체다 보니까 세트가 판매되는 게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부품을 미리 사다 재고를 해놓으니까 그게 3분기가 피크가 되는 거고 3분기, 4분기가 좋고 1, 2분기가 비수기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는 조금 안 좋아지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좋으냐만 보면 되는데 실적 발표 다 했잖아요. 작년 1분기보다 훨씬 좋잖아요. 몇십 프로씩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심지어 마이크론조차도 작년보다 훨씬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3사의 영업이익률 항상 비교를 해봐요. 마이크론은 항상 먼저 발표를 하니까 근데 달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보면은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국내 두 개 반도체 영업이익률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보면 3위 업체잖아요. 마이크론이 실력으로 따지면은 1, 2위 업체가 좀 좋아도 3위 업체는 좀 빠지는 게 시장이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3위 업체가 1, 2위 업체보다 영업이익률이 조금이지만 높다. 이 얘기는 시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작년 1분기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걸 보면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리즈너블하다고 봅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이주환 위원님 모시고 참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허락된 건 아니라 원래 다섯 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개 얘기하셨고 근데 이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이닉스가 컨소시엄 구성해갖고 뭐 ARM 암을 이제 품을 것 같은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혹시 왜냐면 주가에도 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하이닉스 발표 중에 가장 중요한 발표라 저는 생각이 돼요. 뭐 10조 원 더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비메모리를 하겠다는 오너의 의지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일면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암이라는 회사를 사실은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려고 굉장히 공들이고 사실 계약도 다 하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2월 달에 포기 선언을 했잖아요. 또 위약금을 뭐 5조를 무료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전에 암 관련된 컬럼을 썼던 게 있어 막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2년 전에 엔비디아가 인수하겠다고 딱 그러니까 먼저 우선 협상자 딱 됐다는 했을 때 바로 썼던 컬럼이더라고요. 이거를 단독으로 추진한다고 이거 독과점사 통과 못할 텐데 인수 못 하겠는데 라고 칼럼을 썼더라고요. 딱 2년 지나니까 안 되겠구나 포기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독과점에 대한 이슈가 훨씬 민감한 엔비디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비메모리 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잖아요. 그래서 CPU는 인텔 AMD지만은 메모리 칩에는 거의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에 해당하는데 이 기업이 만약에 암이라는 회사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모바일의 CPU 역할에서는 AP에 만드는 드라마 모바일과 관련된 모든 아키텍처의 근원적인 기술과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라는 팹리스들조차도 비메모리 쪽에 대부분 업체들 특히 모바일 쪽에 제품을 설계한 업체들은 암사의 기술과 IP를 사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엔비디아 인수를 해버리면 둘 다 일단 미국 기업이라는 것 이라도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둘 다 비메모리 업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둘 다 굉장히 비메모리 쪽에서는 거의 독과점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안 될 가능성이 원래부터 높았던 딜이었는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메모리 쪽은 사실 하이닉스 아직 별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라고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메모리만 만들던 애가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보면 그중에 또 기본되는 아키텍처와는 암사를 인수한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게 없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독과점 관점에서는 훨씬 좀 자유로운 편이다. 상당히 자유로운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나라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중국을 통과해야 되고 미국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암이 영국 원래 영국 회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런던 회사다 보니까 아, 런던에 상장된 영국 회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또 어쨌든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기네 주식 시장 빠져나가지고 나스닥에 딴 데로 가버린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 다, 큰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통과해야 되는 건 사고 그다음에 유럽도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 비매물증 원래 유럽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암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거나 경쟁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서 문제는 이 네 군데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나라 타겟하면 되게 쉬워요. 심플하게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뭐 칼럼에도 썼어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면 이 나라는 금방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하면 통과할 수 있고 리멤버 나우라는 컬럼을 찾아보시면 또 광고를 해주는 네네네. 어쨌든 거기 제 코너가 있어요. 거기 네, 보시면 네. 그걸 썼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하이닉스가 그러면 이 조합 얘도 넣고 얘도 넣으면 될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확률은 높아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조합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불러야 하는 애들이 암에 관심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통과는 할 수 있는데 그 컨소시엄 구성이 될까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암을 인수를 해야 되는 애들이 많아요. 안전하게 사실 독과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했던 그런 기업들을 모으다 보면 네. 그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정작 암이 필요한 기업들을 모으면 통과가 안 될 거고 통과가 힘들고 네. 통과가 되는 기업을 모으면 업체들이 관심.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모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베스트가 될까를 지혜를 모으면 엔비디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확률은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자금 문제는 네. 별도로 생각하고요. 주요 회사들이 어디예요? 그 거론하신 업체들 가운데.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회사. 네. 인텔 AMD. 인텔 AMD. 그치. 아, 거기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탑 1, 2위에 있는 업체들을 일단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독과점 업체들은. 근데 그렇다면 비메리 업체들로 하거나 아니면 사모펀드나 이런 애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얘네들이 그러면 과연 암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은 특히 유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통과하려면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좀 끼고 들어가면 좋거든요. 유럽 업체 하나, 미국 업체 하나 끼워놓고 가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TI 하나 넣고 그다음에 그 독일 업체 인피니언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긴 한데 얘네들이 굳이 암에 관심을 가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하는데 암의 아키텍처 필요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이닉스한테 유리한데 쟤들한테 굳이 이 가격에 굳이 내가 왜 암의 지분을 가져야 되지? 이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 몇 개 예를 들었었어요. 네네. 그것도 그러면 뭐 쉬운 그림은 아니겠군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확실하다. 근데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필요할 것 같다. 그럼 네. 어쨌든 이 암의 인수권이 하이닉스 전체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레벨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약에 어찌 됐건 기막힌 솔로몬의 지혜로 컨소시 구성해서 됐다. 다 인수를 할 수 있었다라면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여지껏 그 수건 사업이었던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굉장히 당길 수 있는 이슈. 그다음에 사실 이건 중간 단계 팹리스는 그냥 인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 오랜만에 우리 위원님 모시니까 확실히 또 재미있고 옛 그러니까요. 추억도 생각나고 네. 너무 좋은데 시간이 또 강남에도 불구하고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뭐 앞으로 이제 자주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종종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또 모시고 지혜의 말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함께 해주신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이주환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